네가 복길이구나. 어? 한눈에 알아보겠다. 복길아, 내가 오빠야, 복길아. 어? 오빠가 나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복길아. 오빠. 정말로 나 기억 안 나냐? 사고 당하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요. 그래도 오빠 얼굴 낯설지 않아요. 꿈에서 몇 번 어렴풋이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설핏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뺑소니 당해서 그 기억이 다 날아갔다더니 조금씩 돌아오나 보다. 저 뺑소니 사고 당한 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가족 찾기 유전자 등록하면서 너 찾았다고 연락 받았을 때 그때 경찰한테 들었지. 그럼 오빠 말고 저한테 다른 가족은 누구 있어요? 엄마 아빠 살아 계세요? 아, 아버지 이름이 차일남이고 어머니는 백선녀야. 응? 아버지가 어머니 태우고 음주운전하다가 13년 전에 돌아가셨어. 산소는 양평에 있는 소리산에 있고. 세상에. 그럼 오빠 말고 다른 가족은요? 외할머니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 누가 있더라. 너보다 11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어. 이름이 차복순이야. 그럼 외할머니랑 언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외할머니하고 언니는 저기 지금 베트남에 있어. 베트남에서 PC방 한다. 에휴, 네 소식 전했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다음 달에 들어온다더라. 오빠 집은 어디예요? 결혼했어요? 너 찾아다니느라고 집도 절도 없어. 결혼도 아직 못했고. 그러니까 오빠 말 잘 들어야 돼. 응? 그럴게요. 오빠, 제가 진짜 잘할게요.